안녕하세요. 이만승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발효 실험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발효 식초 같은 경우에는 발효 실험을 하다가 이게 이제 너무 발효가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금방 이렇게 몇 달 안 돼가지고 아주 맛있는 술이 돼버리고 또 몇 달 안 돼가지고 아주 맛있는 식초가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발효 식초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발효 실험 중에서 최대 실패작이 발효 식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발효가 이제 그만큼 빨리 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저희들 유인균 발효 식초죠. 그리고 발효 실험을 할 때 이제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실험할 때 1톤 정도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. 아로니아 1톤을 사서 그걸 이제 여러 가지 그 비율로 해가지고 이제 발효 실험을 하다 보니까 뒤에 이제 그 뭐 이렇게 많이 남아요. 뭐가 한 그릇 남다 보니까 그걸 다 뭐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또 제가 먹는데 해도 뭐 혼자서 그 다 어떻게 먹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식품 제조 뭐 이런 걸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뭐 약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물량은 없습니다. 뭐 이제 지금 있는 것만 그 중에 또 잘 된 것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판매를 하고 또 다른 이제 그 수익금으로 또 다른 발효 실험들을 하게 되죠. 자, 그 실험 중에서 하나가 이제 콩 발효 실험입니다.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렇게 콩이죠. 콩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먹는 거예요. 예, 제가 이제 보통 뭐 저희들이 이제 콩 발효 실험에 팔 때는 이제 요렇게 팝니다.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데, 제가 먹는 거는 뭐 큰한 걸로 해가지고 지금 해놨습니다. 이제 요거의 특색은, 콩을 여러분들이 삶아가지고, 그러니까 삶아서 청국장을 만들면 요렇게 환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. 이제 콩을 삶아서 이제 저희들 유인균이나, 아니면 유원 플러스균, 이제 유원 플러스균은 유인균보다 훨씬 더 가격이 좀 비쌉니다. 뭐 비싸니까 그만큼 또 좋겠죠. 예, 그래서 이제 요거를 넣게 되면 그 다음날 청국장이 돼요. 그 청국장을 건조, 이제 그 리픽이라는 이제 식기 건조기가 있습니다. 이제 그 건조기로 건조를 시켜가지고 뭐 분쇄를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먹기 좋게 이제 조그만한 환으로 만드는 거는 쉽습니다. 그건 되게 쉬워요. 뭐 그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. 이제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의 특징은 촉콩입니다. 촉콩. 그러니까 콩을 삶아 단백질에 열을 가해버리면 이제 뭐 단백질 변이가 좀 일어난다. 뭐 영양소가 뭐 어떻게 된다. 뭐 전다.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생 콩을 가지고 발효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근데 이제 생콩 만드는 방법이 이제 촉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. 근데 그 초도 이제 식초죠. 초라는 거는 이제 그 초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마트에서 파는 뭐 주정 식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. 완전 천연 발효 식초. 예, 그러니까 미생물에 의해가지고 1차 발효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초산 발효가 일어난 완전 천연 발효 식초. 그 발효 식초.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식초가 아까 발효 실험을 통해서 억수로 많습니다. 그게 한 여기가 이제 발효 실험장이 한 200평 정도 되는데 뭐 하여간 무지 많습니다. 많다 보니까 이제 저걸 어떻게 이제 또 활용을 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콩을 이제 그 천연 발효 식초에 담가 버립니다. 담가 버리면 한 3-4일 정도 되면 이제 초콩이 돼 버리죠. 이 콩이 이 식초를 먹어 버리는 거죠. 그래 되면 안 상하죠. 그러면 장기간 밖에 놨더라도 안 상합니다. 그러면 이제 그거를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. 예, 건조를 시켜가지고 분쇄를 하면 이제 그 초콩 분말이 되는 거죠. 이제 그거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로니아 뭐 발효시킨 거, 뭐 민들레 발효시킨 거,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발효시킨 거를 이제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발효시켜가지고 건조시켜가지고 분말을 만들어 버립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서 콩 이제 먹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요거 만들어 주는 거는 이제 시장 통에 가면 이제 여기 환 만들어 주는데 어딨냐고 하면 웬만한 시장에는 다 그런 집들이 몇 군데는 있습니다. 그래서 딱 가보고 조금 깨끗하고 이렇게 좀 성 있게 한 분들한테 가면 되고 막 지저분하고 막 추적 있는 데는 막
들어갔다가도 그냥 저희들은 그냥 나와버립니다. 그래서 요 콩 만들어주는데 이제 그거 가가지고 요렇게 이제 만들어달라 이러면 이게 1kg 만드는데 만 원인가 그래요. 1kg에 만 원. 그러면 여러분들이 10kg 만들어 놓으면 10만 원만 주면 되죠. 그럼 요거 10kg 만들어 놓으면 1년 내내 여러분들이 먹어도 저기 남습니다. 그 정도로 이제 하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요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생콩을 식초에 넣어가지고 담가서 3, 4일 놔뒀다가 이제 푹 절여지고 난 뒤에 그걸 건조시켜가지고 분말 만들고 또 뭐 아로니아를 담가가지고 이제 아로니아를 또 발효시키는 거죠. 발효시키고 뭐 민들레 시키고 뭐 시키고 뭐 시키고 뭐 시키고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해서 하는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. 이게 그 발효시켜가지고 건조시키고 다시 또 분쇄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거 쭉 만들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고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실제로 뭐 이거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그게 아닙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한 개 한 개를 이제 그 저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이제 물론 뭐 이렇게 판매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하나 만드는데 저희들 거의 한 6개월 정도 막 시간이 걸립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 뭐 가격은 조금 비싸고 그리고 또 여러분 1톤을 발효를 해가지고 건조시켜 놓으면 실제로는 한 4, 50kg밖에 안 나옵니다. 1톤을 발효를 해도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. 수분 빼고 잃어버리면 뭐 이제 저희들은 이제 대형 건조기가 있어요. 이렇게 이제 건조하는데 그것도 건조를 시키는데 온도를 뭐 70도, 80도로 건조하면 빨리 되죠. 근데 이제 그렇게 건조하게 되면 미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죠. 미생물들은 이제 60도 이상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여러분들도 더운 날씨 여름에 온도 뭐 40도 넘어가 오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. 똑같습니다. 미생물들도 60도 넘어가면 스트레스 받거든요. 특히 유익류들은 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40도에서 건조를 시킵니다. 그러니까 건조하는데 3, 4일이에요. 건조하는데만. 그래서 이제 그 건조기가 대형 건조기다 보니까 이제 전기를 되게 많이 씁니다. 저희들이 여기에 뭐 전기가 거의 뭐 상당히 그 높은 전기가 들어와 있거든요. 이제 이 건물 전체에 전기가 200kW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전기들을 막 쓰다 보니까 뭐 전기 요금이 또 무지 많이 나와요. 3, 4일씩 계속 이제 켜놓거든요. 건조시키는 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조금 번거로운데 가정에서 할 때는 이제 조그만한 이제 리핏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먹을 거는 건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소개하는 이유가 이제 모든 하나하나의 매체를 다 발효를 해놓으니까 콩 좋은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거고 식초 좋은 것도 다 잘 알 거고 초콩은 더 좋고 그리고 그걸 발효를 하면 몸에 좋다는 걸 다 알죠. 저도 이제 요게 마치 제 비상식량 같습니다. 요게.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 아침에 막 와서 촬영하고 그러면 밥 먹기도 그렇고 또 아침에 또 문 여는 식당들이 별로 없잖아요, 요즘.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조금 먹습니다. 한 2, 30알 정도 먹고 물을 딱 이렇게 먹어 버리거든요.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건조가 된 거죠. 예, 딱딱하게 건조가 됐는데 물 먹고 나면 아, 이게 밥 먹은 것 같아요. 밥 먹은 것 같이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산에 이렇게 운동 같은 거 뭐 한 3시간, 4시간 일을 하다 보면 배가 살 또 고프잖아요.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조그만한 통에 담아가지고 해가지고 뭐 또 먹고 나면 먹고 물을 좀 많이 마시면 이게 또 속에서 풀어지잖아요. 그러면 또 좀 든든한 것 같아요. 또 저녁에 뭐 이렇게 뭐 라면이라도 하나 먹을까 이렇게 좀 출출할 때 있잖아요. 밤 잠자기 전에 그럴 때 라면 먹으면 아침에 얼굴 붓고 안 좋죠. 그럴 때 요거를 싹 이렇게 먹어요. 먹고 물 좀 많이 먹고 나면 아유 아침 되면 속이 좀 편안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막 마치 우주인들 옛날에 그 우주인들 음식이 이제 뭐 요만한 거 뭐 좀 해난 그거로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, 그죠? 그게 이제 우주인들 음식이 이렇게 건조하고 이제 건조. 근데 저는 발효도 했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. 근데 단순하게 건조만 해가지고는 그 이제 사람이 이제 이 몸과 이제 마음과 이 정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는 이제 다 공급이 안 될 텐데 아마 발효 기술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뭐 제 나름대로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. 그래서 이제 우주인들이 우리가 보통 밥 먹을 때는 상다리 뿌려지고 이만큼 먹는데 이제 우주인들은 조금만 먹어도 그 얼마든지 몸을 유지했듯이 저희들도 요 안에 보면 한 30가지 정도를 발효를 해가지고 막 넣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시금치가 싸다 그럼 시금치 왕창 사가지고 발효해가지고 건조시켜가지고 저장해놓습니다. 그리고 뭐 또 싸다
싸고 뭐 쌀 때가 좋은 거예요. 많이 날 때가 좋은 거 아닙니까? 그럼 그거 발효해가지고 건조시켜가지고 또 해놓고 뭐 파인애플 뭐 이래가지고 또 해놓고 이제 요걸 이제 전부 섞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.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걸 이제 발효해가지고 이제 발효하니까 소화가 당연히 잘 되고 그다음에 건조를 해놓으니까 이따만한 양이 이제 요만큼 이제 줄어들고 그리고 조금만 먹고 물만 먹었더니 속에서 풀어져가지고 배고픈 걸 잘 모릅니다. 모르고 뭐 그렇게 크게 영양이 딸리고 뭐 이런 걸 제가 못 느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죠. 먹는데 이제 그 뭐 밥 먹기가 좀 어중간한 거. 뭐 아침에 뭐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이제 아니면 저녁에 고를 때는 이게 마치 비상식량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이제 요거는 이제 속편한 오색콩. 이제 속편한 오색콩은 이제 이게 색깔을 저희들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모카 토금수로 해가지고 뭐 했는데 이제 발효 과정에서 이제 뭐 비슷하게는 나왔는데 똑같이는 안 나왔죠.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요거는 이제 발효를 담다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. 요거는 이제 최근에 만드는 건데 제일 잘 만들어진 거라고 이제 저희들이 자부를 합니다. 이 발효를 하다 보니까 해마다 기술이 늘어납니다.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잘하고 올해보다 또 내년에 저희들이 좀 더 잘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계속 새로운 환경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매년 기술이 저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한 5년 전에 이제 저희들이 발효할 때 그때 이제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저희들이 지금 보면 우리가 훨씬 이제 좀 전문가다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봅니다. 제가 자꾸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배가 조금 고파요. 그러면 이렇게 한 요 한 2, 30알 정도 이렇게 딱 잡습니다. 잡고 입에 넣어요. 이렇게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게 건조돼 있으니까 물을 조금만 마시면 속에서 이게 제대로 퍼질 수가 없죠.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안에서 잘 퍼져가지고 그겁니다. 제가 이거 먹으면서 하나 좋은 거는 뭐 일단 똥이 잘 나와요. 그러니까 뭐 발효한 거다 보니까 뭐 똥이 좀 뭐 이렇게 건강한 똥이 나온다. 뭐 이거 하나 제가 또 느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식탐 먼저 음식 식탐 이런 게 이제 제가 뭘 이렇게 먹는 욕심이 되게 많습니다.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이제 줄였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더 말하면 이제 또 뭐 과대 광고 같을 것 같아가지고 뭐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. 그냥 일단 저희들이 만드는 것 중에서는 이분께 좀 제일 좀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. 또 만들어봤자 많은 양이 아닙니다.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그러면 뭐 꼭 필요한 분들 뭐 이제 저희들 이제 열렬 팬들이 계시죠. 이제 그분들한테만 이제 뭐 이렇게 조금 갈 그 정도 양밖에 안 됩니다. 자 오늘 요거 발효를 담다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